폭포의 모습. 핵곡에 있는 미인폭포 보러 가는 중입니다. 아, 여기서 한 11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미인폭포 여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유래사 왼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수공사 중이네. 미인폭포 지금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등산로 미끄럽다 해서 뭐 통제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유래사와 미인폭포 여기서 이제 3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미인폭포 유래사인데 아마 도로가 미끄러운가 봐요. 요 아래에 내려가면은 미인폭포 말고 피아노폭포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미인폭포 있는데 적강리청 전경하고 미인폭포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되어 있고 통리 협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여기 이제 피아노 폭포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리 협곡이고 미인폭포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피아노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아노 폭포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통리 협곡입니다. 바로 저것이 미인 폭포입니다. 저 나무 사이로 지금 미인 폭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저 상부의 모습이 이제 보이네요. 아, 드디어 왔다는 삼척 태백 통리 협곡에 있는 미인폭포를 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로 눈앞에 미인폭포가 있고요. 전망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수량이. 잠시 1년 전에 본 미인폭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식을 때 미인폭포의 모습입니다.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빛 밀키스의 우윳빛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이 미인폭포의 높이는 50m 정도 됩니다. 아, 조금 이따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것이 미인폭포인데요. 엄청납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물보라가 엄청나게 칩니다. 비 오듯이 그렇게 지금 카메라에 닿고 있습니다. 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오!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이것이 미인폭포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은 카메라가 다 젖어버려. 촬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수량을 자랑합니다, 여기. 자, 이렇게 미인폭포의 수량입니다. 저 위에 협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미인폭포입니다. 협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주변의 협곡의 모습을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옵니다. 원래 밀키스 색깔이었는데 워낙 주변에 물이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협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통미 협곡도 함께 보입니다. 자, 미인폭포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애사에서 바라본 미인폭포의 모습입니다. 열애사에서는 상부의 모습이 다 보이네요. 두 갈래로 큰 물줄기가 내려와서 아래에서 만납니다. 미인폭포를 보고 여기서 협곡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